자, 이제 또 본격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자, 트러스 구조에서 각 부재, 부재력을 그제려라. 자, 먼저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렇게 트러스 보의 강성 인 보로 간주라면요. 이 기둥의 중간에, 기둥의 중간 위치에 변곡점이 생긴다고 가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희석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H면 2분의 H 부분에 변곡점이 생긴다 이거야. 자,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P가 들어가면 무조건 같다. 만약에 P다. 그러면 2분의 P, 2분의 P. 이렇다. 라는 거 얘기하고요. 먼저 반력부터 구합니다. 자, 보자. 먼저 A. B, C, D, E, F, G, H, I. 이게 이런 식으로 VA, MA, HA가 있겠죠. A도 이런 식으로 V, I, M, I, H, I가 있겠죠. 먼저 부재력부터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력. H, A는 H, I는 2분의 100는 50kg F. 왜냐면 수평 하중에 대한 각 기둥의 강성, 즉 L3승 12EI 값이 같으므로 이게 주어집니다. 50, 50. 또한 MA는 50 MA 맞죠? 말 그대로 50 곱하기 4 200kg Fm. 또한 다 구하면 됩니다. N, A, M, I는 0. 따라서 100 곱하기 6 마이너스 N, V, A 곱하기 8은 따라서 V, A는 75kg. 지금 FI는 0. VI는 75kg F. 이거는 방향미터. 다 보였죠? 따라서 이 부분도 75, 75, 200, 200입니다. 자, 변곡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눠서 해야 돼요. 따라서 두 번째 부재력 산정입니다. 위에 그걸 다시 그릴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있죠. 그리고 끊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A 다시 B, C, D, E, F, G, H, I 다시 I. 하나씩 합시다. 여기에 N 값이 75, E도 75, E도 75. 맞죠? 똑같아. 여기도 75, 75, 75. 또한 이것도 얘가 50이면 50 다시 50. 여기도 안쪽으로 50, 50, 50. 200, 200. 자, 이 높이는 4m입니다. 반점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해야 됩니다. 먼저 절단법. C, D, BD, BH. H. 이걸 먼저 절단합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 절단하고, 이 부분 절단하고, 그럼 마지막 이쪽 다 나오죠. 따라서 첫 번째 C, D, B, D, D, H 구하기 위해서 이걸 그림을 그려봅시다. 맞죠? A 다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75가 있고, 맞죠? 여기에 50이 있으면 이건 45도, 이게 여기에는 100을 때리고 있고, 시점, 맞죠? 그리고 여기에 CD, BD, BH가 있습니다. 반대로 똑같습니다. 오른쪽에도.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도 75, 50 있으면 EF, EG, HG가 있습니다. 천천히 합시다. B, C. 여기가 G, F. 따라서 이걸 풀면은 시그마 MB는 0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앞쪽이니까 C, D 곱하기 2. 2m죠? 여기는 4m입니다. 더하기 100 곱하기 2 플러스 50 곱하기 4. 따라서 CD는 200kg F 압축이 나옵니다. 하나 구했습니다. 시그마 FY는 0, 위로 가는 거 플러스. BD 맞죠? 위아래 가는 거. 그래서 BD 사인 45도 마이너스 75는 0. 따라서 BD는
75 루트 2 킬로그램 F 인장입니다. 맞죠? 또 시그마 FX는 0, 오른쪽 플러스 10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200 플러스 BH 플러스 75 루트 2 코사인 45도는 0. 따라서 BH는 75kg F 인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EF EG H 구해보면 시그마 똑같아요. MG는 마이너스 EF 곱하기 2 더하기 50 곱하기 4 따라서 EF는 100kg F 인장 시그마 FY는 마이너스 EG 사인 45도 플러스 75는 0 따라서 EG는 75 루트 2kg F 압축 시그마 FX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 플러스 HG 플러스 75 루트 2 코사인 45도 HG는 75kg F 압축이 됩니다. 다 구해졌죠? 또 절점 D는 이 부분 이 부분은 D입니다. 200이 들어왔죠. 45도 75 루트 2 DH가 나오고 DE가 나옵니다. 따라서 3번 절점 D를 통해서 시그마 FY 마이너스 75 2 루터 루트 2 사인 45도 플러스 DH 사인 45도 따라서 DH는 75 루트 2 킬로그램 F 압축 FX는 200 마이너스 2 곱하기 75 루트 2 코사인 45도 마이너스 DE 따라서 DE는 50kg F 압축 절점 E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점 E도 시그마 FY는 75 루트 2 사인 45도 마이너스 EH 사인 45도 EH는 75 루트 2 킬로그램 F 인장 자 이 상태에서 세 번째 부재력도입니다. MB는 50 곱하기 4 2200kgm MG는 마이너스 50 곱하기 4 마이너스 200kg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식화를 시켜보겠습니다.
FD. Y는 플러스 75km. A는 마이너스 75km. 이 상태에서 되는데 하나씩 따지면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50, 100, 75, 루트 2, 75, 마이너스 75 루트 2, 75 루트 2, 마이너스 75 루트 2, 75.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압축 부대는 알수 있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붙는 게 압축 부대가 됩니다. 에스에프디 전단용도입니다. 똑같습니다. 50 갔다가 다시 100으로 돌아왔다가 또이 부분도 마이너스 100kV 바깥쪽으로 50. 비엠디입니다. 변곡점이죠. 200. 200 마이너스 플러스 200 킬로뉴턴 똑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00 킬로뉴턴 200 킬로뉴턴 따라서 AFD는 이런 식으로 생기고요. 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SFD 이런 식으로 AFD, SFD, BMD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각 부재의 부재력을 구하고 도식화 시켰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파이팅 넘치는 2022년 5월 29일이 되세요. 안병이었습니다. The best or nothing입니다. 감사합니다.